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퇴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아주 요한계시록은 극적인 비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음녀 바벨론 성은 멸망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음녀는 폐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또 두 짐승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두 중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결말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결과가 뻔한데 어쩔 거야?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표 받을 거야? 네가 마지막 때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선택사항으로 보이니? 그 짧은 시간, 짧은 인내, 우리가 그걸 보내고 나면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단다. 너에게는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뜨지 마시고 네, 신랑이 오는 소리 오면 갈라내야 하니까 나누어야 하니까 이 일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자, 우리 한번 여기를 한번 보죠. 17절 한번 봐요. 지금 이게 음녀가 혹은 짐승이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여기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누가 주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음녀요, 적그리스도요, 첫째, 둘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탁 하나로 일치시켜서 그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이것도 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야, 이 짐승이 이렇게 활동한대 우리 이 시간이 오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거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에 어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려면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했던 내용들 또 정리를 하고 네,
지나가 봅시다.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 들으셨죠? 땅의 복음 들은 사람은 아니죠? 성경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축복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안정과 번영을 구한다든가 아시겠죠? 네.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우리의 질병만을 치유를 위해서만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떤지 오늘 설명을 한 걸 들어보면 이들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그 필요가 충족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그를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하고 난 뒤에 피를 마시고 살을 벗겨서 발가벗겨서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죽이러 온 자지 살리러 온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모은대요. 뭘 가지고 모은다 그랬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뭐 사절 보면 여자는 자주색, 주홍색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음행. 이게 전부 다 부와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여러분 바빌론에서 나와라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라는 얘기라는 거 설명을 들으셨죠. 우리가 더 부요하고 더 뭐죠? 부요와 사치와 명예와 이런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해 왔었었죠. 그래서 자극해서 원하는 대로 조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녀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17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음녀는 종교 집단 세력이라는 게 우리는 참 놀랍습니다. 종교란 사람들의 선한 탈을 쓰고 와서 선한 것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그 선함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논외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래도 종교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선한 헌신을 통해서 사기꾼들이 마치 자기가 선한 것 같은 종교인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사람들을 그렇게 핥혀왔고 뺏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정말 옛날에 교회가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사기꾼 둘이서 니는 목사해라 나는 장로할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기치고 교회 문 닫고 사라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그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선하게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던 그 우리 선진 목회자들의 그 피땀 흘린 수고를 이 사기꾼들이 자기가 그 탈을 쓰고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기 딱 보면은 누가 그러냐면 음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집단. 그래서 부와 명예를 통해서 짐승은 이 음녀를 조종해왔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8절부터는 짐승에게 숨어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8절에 이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길고 한번 봅시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자,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 때죠? 요한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 이거 어디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디서 나왔습니까? 13장에 나왔었죠. 자, 좀 이따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땅에서 거하는 자라는 말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져 있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에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교재를 보세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요한 때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있었던 어떤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복음, 아,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왔고요. 이 내용을 공부해왔었죠. 자,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정말 여러분 이런 거죠. 그 명함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대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러나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명함이야. 이게 저게 짐승의 명함이에요. 재미있죠? 한눈에 알겠죠? 어떤 존재인지. 자, 그러면 깊은 구렁에 갇혀있다가 나왔대요. 그리고 멸망에.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 짐승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이 짐승이.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봅니다. 머리가 쥐가 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3장 12절. 자,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근데 이 첫째 짐승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한번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대요. 그러면 이 상처가 무슨 상처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후손이, 아니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했죠.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언제 받았느냐? 자, 드디어 12장에 있는 그 해를 입은 여인의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12장 7절과 9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가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용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은 첫째 짐승입니다. 싸움이 있었대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러면서 그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소개를 너무 잘해주고 있죠. 여기 말하는 뱀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뱀. 지금 여기 용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용. 그래서 그 뱀이 그 용이고 근데 그놈이 사단이고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하던지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더라.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쫓겨났는 겁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사단이 사람들의 탐욕과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 중에 누구를 자극하느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빌라도들 앞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에게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형벌을 내릴까? 죄를 찾아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고발을 하는데 그걸로는 사형 선고까지는 못 내려. 그랬더니 누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죠. 맞죠? 그리고 빌라도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 궁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야 나는 빌라도는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선동을 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까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단이 그 선동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종교인들의 탐심과 명예심을 이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는데 죽이면 되는 줄 알았다고. 죽이면. 그게 비밀이라고. 근데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대속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죠.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 사망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권 그래서 그걸 오늘 여기 성경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첫째 짐승이라는 말 앞에 치명적인 상처라는 단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대가리가 다 깨지고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명적인 상처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죠? 로마 시대 때 오셨죠. 로마 시대 때는 어떤 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로 봤을 때 로마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로마 시대의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기괴한 짐승인 거예요. 앞에는 표범이고 사자고 그렇죠? 곰이고 다 본 짐승인데 로마 시대 때는 너무나도 기괴한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악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모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상처, 치명적인 상처 알아들으셨죠? 예. 그게 바로 12장 이야기예요. 12장.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아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곧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계속 이 8절을 보면 따라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등장해서 놀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속 한번 보시면 17장으로 계속 넘어가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에 대해서. 머리라는 말은 리더, 모든 것을 리더하는 그 시대시대의 강대국을 의미하는 건데요. 다섯은 망했대요. 여러분 망한 다섯의 이름들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한번 했죠.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망했죠. 그리스 다음이 로마 시대. 그래서 지금은 입고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또 하나는 이르지, 또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요한이 이건 어떤 것을 딱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다니엘서. 여기 다니엘서로 가봐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31절부터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또 오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그 발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라. 요 33절을 유의해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그 앞에 시대가 무슨 시대였다고요? 철의 시대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철의 시대가 지금 발끝까지 내려왔어요. 발끝은 바로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종말까지 쭉 내려왔더라 라고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일부는 진흙이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여기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와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순이, 그렇죠. 아무리 동상이 서 있더라도 발이 깨지면 부서지듯이, 그렇죠? 마지막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의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하느냐? 일곱 대접에 보면 뭐가 쏟아져요?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한 23kg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땅은 지진을 나서 갈라지죠.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그런 것처럼 우상이 서 있더라도 발을 때려버리면 우상이 깨져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서로 접목을 시켜보면, 아, 바로 그 앞에 있는 뿔의 뿔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설명했던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지금 있는 나라라면 로마고, 아직 이르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면은 뭐 어디죠? 앞으로 7년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다 이거 저기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기 요 내용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프린트 해갖고 다시 옆에다 적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과 진흙이 합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서로 합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철과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은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알아내려고 애는 쓸 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예언은 그 시간이 와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더 선명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건 이제 공산 진영하고 민주 진영이라기보다는 요즘 제가 봤을 때는 트랜스 휴먼, 예, 인간과 칩의 연결이 아닌가. 그때는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하나는 이쪽은 철이잖아요. 진흙은 인간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둘의 연합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선반에 올려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고 막 이렇게 막 길을 쓰고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재림복음은 한 번만 이해하면 되고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건 예, 우리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8절에 보면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는 말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난 로마, 그 폭정, 그 다음에 사라진 왕국의 폭정이 모두 합해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 있던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전부 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폭정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정복한 나라, 폭정을 가했던 나라,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나라는 이 나라가 모두가 합하여서 폭정을 가하는 것 같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체제 아시겠어요? 왜 그것이 전 세계적이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폭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면 17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놀라느냐면 이제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거든요. 속임수는 끝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속았구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영혼을 다 잃었는데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속지 말라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그 거짓됨을 우리가 분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 그 다음 10절 한번 봅시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으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하리라 라는 이 잠시 동안은 언제? 7년. 아시겠죠? 네, 이 시간이 필연적으로 앞에 그런 거 봤지. 너희들 알고 있지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 나라가 7년 때 다시 한번 등장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일곱 중에 속한 자로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따라서 마지막 때의 짐승나라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면 뭐예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난 원래 네가 싫었어.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어떤 죄의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를 때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그 짐승과 음녀에게 동조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백보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얀 보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점도 티도 흠도 없어요. 완전 백보자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유구무원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해. 하나님이 뭐다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보자의 위험이 너무나도 크고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에이 하나님 있으면 이게 무슨 죄라고 나보다 더한 놈들이 많은데 나 따질 거야. 뭘 따져? 욕도 못 따졌는데 누가 따져? 욕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한 적 있나요? 대답 좀 해봐라 하고 네가 남자처럼 허리를 묶고 한번 나한테 대답 묻는 말에 대답해라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끝났어요. 성경은 여기 에스겔서의 욥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욥, 그 다음에 다니엘, 노아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욥도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안 지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 말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죄를 짓지 말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지은 척 하니까 그건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서 특히 이 초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똑바로 사세요. 그런데 뭘 똑바로 살아요?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똑바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는 용서받은 죄인이 드리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사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세요라는 이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방에도 누가 신부가 되는 조건 이걸 지키면 누가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올리고 날리고 그래. 무슨 신부가 되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옷을 빨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빠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이제 내가 한마디씩 뭐라 그래. 하도 바빠가지고 뭘 할 시간이 없어요. 자, 12절 한번 봅시다. 자, 열뿔은 열왕이라, 뿔이라는 말, 왕이라는 말은 모두가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열 개의 왕이 등장해요. 여기 열왕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열왕은 한 왕 아래 왕들이 됩니다. 그 한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밑에 몇 개가 있다고요? 열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은 그 성취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지구촌을 10개 구역으로 나누는 그런 거가 아닌가. 왜냐면 그 구역을 나눈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들은 전부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적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0개의 부서들,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 우리가 부처의 장관들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지구는 하나의 체제가 되어서 적그리스도 아래 10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나누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세력을 가지고 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가는 상황으로 봐서 아, 이게 10개 구역으로 나누는다는 이야기가 아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전에는 그러면 한 20, 30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유럽 10개 국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냐. 그런 것밖에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래도 접근해서 애를 써서 해석해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게 가까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13절.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한 생각, 적그리스도 목적에 맞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체제가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대항한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절 어린 양은 맞서 싸우겠으며 어린 양은 이긴다. 왜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 같아 보이지만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17절에 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아시겠죠? 그 위에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함께하는 함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 자, 한번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요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택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걸 여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정의 미를 거두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듯이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요? 함께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신실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더라. 14절.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긴답니다. 자, 13장의 열 왕은 짐승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이 공격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격이 되어서 그때 열 왕은 죽임을 당하시고 연합군도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 언제 이기느냐 19장 20절에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도록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붙잡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여러분 끝을 모르면 불안해요. 맞지요? 끝을 모르면 불안해. 끝을 알면 하나도 두렵질 않아.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알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과 18절. 음녀는 짐승에게 이용당한 후 짐승에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15절부터. 음녀는 자 열불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서 살을 입혔. 여기 벌거벗겼다라는 말은 어떤 벌거벗음을 이야기하느냐면 자 음녀가 어떻게 치장하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4절이죠. 자주색군 보석, 진주 그리고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그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뭐예요?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그거 주고 입혀주고 명예를 입혀주고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지금까지 써먹다가
다 써먹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벗겨요. 그리고 살까지 먹어. 이렇게 끝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그대로예요.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인 짐승과 열왕은 음녀와 세상 사람들을 좋아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을 증오했다고요. 왜 사단은 사람을 증오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것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여러분 자식을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괴롭죠. 그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음녀 행위를 하도록 유도했고 미워했던 마음을 오늘 이제 다 이용하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동조해왔던 짐승과 열왕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원래 인간 자체를 증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장이기도 한데요. 여기 11절과 13절은 사단에 대한 내용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만 사단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얻고 사단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은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참 목자예요. 이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들을 살렸어요. 이리들은 이 사꾼 목자들은 양떼가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그런 게 오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목양과 거짓 목양의 차이입니다. 자, 계속 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고 우리도 아 이거는 예수님의 목소리구나 하고 아는 거죠. 이해가 가요? 양떼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차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고 마음에 정말 그걸 찾아 간구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내 목자 예수님 말씀 맞아 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닌 소리를 들으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교회.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신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자 그렇게 쭉 그냥 그 지금 오늘 예수님의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사단의 거짓 목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26절로 다시 지나가 봐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상하죠.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딱 고백하죠.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까는 듣는다고 했고 지금은 따른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못 따라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양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나는요, 이 손, 이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은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사단이 뺏어가려는데 여기서 뺏어가봐라. 내 손에서 뺏어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상대방이 뺏으려고 할 때 최후에 어디서 싸우죠? 손에 쥐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능한 손. 그래서 이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19절.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의 마녀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정말 위로가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 저희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오늘 10장에서도 이토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사람들을 속임수로 지배해 왔습니다. 에덴에서 그러했듯이 사단은 모두가 속임수일 뿐이죠. 상대를 속이는 이유는 왜 속이죠? 정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속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상대니까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땅에 사는 자들은 이 속이는 계략을 알지 못해. 보호해주고 좋은 것을 주며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속임수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 지점에 와서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속임으로 불타 없어지는 바벨론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5절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민족, 언어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리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물은 육지는 모든 바다 위에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47장 2절에 이 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들이 북쪽에서, 여기 물이 나오죠?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것들, 모든 것과, 무슨 말이냐면 그 땅과 그 땅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대륙은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홍수가 나면 이 모든 이 땅과 저 땅이 모든 것이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휩쓸리리라.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물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는,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그 연결점들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함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봐요. 오늘은 어쨌든 17장을 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고 그녀를 폐망시키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보석이나 옷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벌거벗은 것으로 이 음녀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속셈. 자, 17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의 연합과 분열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음녀 이야기를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고 이제 17장 전체를 이 18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땅의 왕들은 자, 아까 열불이라고 했어요. 열불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졌어요? 음녀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음녀는 누구의 조종을 받았죠? 짐승의 조종을 받았죠? 아, 이 그림 꼭 그려야 돼. 여러분들 다시 고기 끄덕거려 주셔야 돼. 이 그림 그려드리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다시 땅의 왕들은 열 왕들은 음녀에 의해서 조종되었고 그렇죠? 피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확고하게 딱 세워지고 난 뒤에 음녀는 짐승을 불에 태워 죽였죠. 그 다음에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조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에게 조종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구조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으로 딱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 둘이다 보니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는 이 바다라고 하면은 옛부터 어떤 사단이 거하는 음부, 무적행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도 이 바다가 많이 나와요. 그건 하나의 음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나온 것입니다. 심해, 뭐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둘째 짐승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사단은 단수예요. 하나. 근데 저기 뭐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귀신들. 그건 영적 세력으로서 사단과 함께 쫓김을 받았던 전사들. 이런 게 영계에 대한 이해도 좀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1절과 18절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이 짐승이 표를 만들고 666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실제 경배는 첫째 짐승이 받고 이렇게 되는 이 구조를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사람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서 음녀가 조종하고 음녀는 짐승이 조종을 하고 둘째 짐승이 조종을 하고 둘째 짐승 뒤에는 첫째 짐승이 경배를 받고 이게 바로 사단의 구조다 라고 모방을 했다. 하나님을 모방한 것과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을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18장 이 부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17장 18장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얘야 내가 성경을 강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 안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사단은 요한계시록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디 강의하지 말이야 그러면 18장하고 17장 18장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자기 최후가 나와 있어요. 정체를 딱 그렇게 구조를 갖고 다 속여놨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놔버렸어. 요한계시록을 왜 이단들이 그토록 막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단을 동원해서. 예,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감추려고 이단들을 미리 사용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경기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경기를.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 또 속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